저희가 하나, 둘, 셋에 이제 고개를 돌리는 시간을 드립니다. 아, 네. 둘, 셋, 돌릴게요. 하나, 둘, 셋. 원래 맨날 힙합 노래 틀어주다가 그런 음산한 부금을 틀어주는 트레일러라니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친 켄이 용복이 얼굴 앞에 벽에 딱 박혀요. 용복이가 흠칫 놀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좋아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컷.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약간 이런 포즈를 오마주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시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컷. Ordinary 최애가 찍으러 왔는데요. 새로운 연기도 많고 무서운 이런 겁 많은 모습을 찍으려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크 재밌게 봐줘요. 나이도 하고 맨날 끝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애기 때 사진이 프린트 돼 있는 케이크를 줄 겁니다. 잘 맞냐? 닮았어. 안녕 승민아. 장난꾸러기. 장난치고 싶구나. 예. 와. 이거 봐봐. 무서워. 근데 뭐 있어 혹시? 네. 하나, 둘, 셋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예 아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살짝 짜증내는 거. 본의 아니게 잠을 깨우게 된 거고. 하나, 둘, 셋. 세이는 하늘 모습을 많이 못 봤을 텐데 하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빈이 형 봉민아 맨날 네. 괴롭히거든. 모니터 좀 바꿔줘. 귀찮게 해. 아 소리 귀찮아 귀찮아. 액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스 살짝 더 보여. 약간 이런 느낌. 갈게요. 스탠바이 카메라 둘. 하나, 둘, 셋. 액션. 이게 좀 나왔다. 헤드로 아닌데 이게? 야, 이 모자를 뭐라고 할까? 응? 이 모자를 무슨 모자라고 하냐? 이 모자? Be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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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et이래요. Beret. Beret. Beret이래요. 어때? 진짜 크다. 엄청 큰 거. Beret 중에. 유명한 거. 지금 거의 빵인데? 쫓겨나서 그렇지. 진짜 유명한 거. 피자네, 피자. 아, 피자 먹고 싶다. 그러니까. 숙소 가서 먹고 있지. 이 먹고 다니. 갑자기 슬쩍 와가지고 장동이 만져주면 진짜 예리하지. 나만 할 수 있는 거 안 돼. 벤치프레스라는 언제 뭐라 같은 다음에 엉덩이랑 스크린을 샥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코어가 잡히면서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벤치프레스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엉덩이가 그냥 빡! 이렇게 빡! 엉덩이가 완전 지금 빡! 들어가고 귀엽게 생겼다. 귀엽다고? 오랜만에 되게 예쁘다. 예쁘다. 아, 되게 좋은 거 같아. 갑자기 게임 캐릭터 같아. 게임 캐릭터?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같지 않아? 봐봐 봐봐.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잘 꾸민 캐릭터 같아. 빨간색 머리 해봤어. 잘 어울리나? 어떻게
3대1로 뭔가 제 기대가 됐는데 뭔가 그동안은 뭔가 코믹 요소가 많이 들어왔다면 진짜 진지한 느낌이라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 액션. 둘 셋. 네, 지금까지 하나 넷 제가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치킨 먹으러 갈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액션. 분위기 자체가 살짝의 스릴러 요소가 있다 보니까 무섭게 촬영을 해본 게 처음이라 재밌었던 것 같고 그동안의 스튜디오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과 스키즈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낸 그런 앨범이 될 것 같고 타이틀곡 매니악 자체도 굉장히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되게 배운 게 너무 많고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은 생각도 하면서 재밌게 해가지고 이게 연기인가 싶었어요. 어제랑 오늘 같이 촬영하면서 이렇게 멤버마다 저희 컨셉을 잡아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이제 잘 표현해가지고 와 진짜 무섭다! 아니면 와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면 좀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사이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